민족학교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소득세와 판매세 인상을 담고 있는 주민발의안 30의 통과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족학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화 캠페인과 우편물 발송, 그리고 가가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교육 복지 혜택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족학교는 다인종 커뮤니티와의 연계 아래 이 캠페인을 전개해 특히 한인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여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